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이제는 ETF. ETF. 이제는 돈의 흐름. 큰 흐름을 한번 저희가 알아봐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중요한 이슈들,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이벤트들을 앞두고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외국인은 또 기관은 어느 쪽에 더 손을 들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투자 선택도 조금은 현명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More smart. 분해. 폭발. 하나 뭐였죠? 침몰. 침몰. 이것만은 막는 형태로. 그렇습니다. 가기 위해서 저희. 여러분은 저처럼 살면. 아, 오늘 아침에. 네. 저 우리 시청자분 중에 두 분이 오셨, 캐나다에 오셨대요. 아, 캐나다에서. 아. 네. 그러면서 제 옆구리를 툭 치면서. 네. 에이, 형님. 가짜죠? 이러시더라고요. 아, 계좌. 징징징징 쇼. 네. 아. 방송용이라고 생각하셨구나. 계좌를 까서 보여줘서. 네. 두 분한테. 그랬더니. 약간 그 표정을 제가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워. 이게 약간 진짜라 좋은 건지, 진짜라 좀 진짜 실망을 한 건지, 약간 표정 관리가 좀 안 되시더라고 두 분이. 하지만 너무 계좌, 큰 감동을 받은 거 아니실까요? 계좌는 팩트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언제든 저의 저 우리 오픈 스튜디오 오시면 제가 보여드립니다. 네, 그 계좌 보여드리니까. 네. 계좌 네 개 중에 하나만 깠는데도 그렇게 놀라시더라고. 그래서 세 개 더 있는데. 세 개 더 있는데. 자, 하여튼. 첫 번째 오시면. 계좌가 분해. 그렇죠. 두 번째가 폭발. 세 번째가 침몰. 네, 네 번째는 ETF로 가시죠. 네 번째는 이제 ETF로 가시겠습니다. 네. 네.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연스럽네요. 아주 아유, 넘어가는 게. 이런 슬픈 얘기를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아, 네. 또 우리 정 대표님의 또 예, 큰 포부를, 예, 큰 포부를. 큰 그릇. 아, 그래서 ETF 아이디어는 무조건 아, 인버스 정프로인데 아, 인버스. 큰일 났네요. 그래서 예, 제가 뭐 시작하기에 앞서서 뭐 계속 뭐 KB 자산 운용에서 ETF 아이디어 공모전 하고 내일까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팁만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적인 아이디어와 미국적인 아이디어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크 ETF를 반대로 하는 ETF가 뭐죠? 샥샥. 한국에서는 만들기 힘듭니다. 왜 그렇죠. 그러냐면은 네. 한국에서 이 ETF를 만들려면 아크가 갖고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주식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주식 선물이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 선물 그 아크가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면 그 주식 선물을 통해서 매도를 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LP들은 이 ETF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그 개별 주식 선물 매도를 계속 쳐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개별 주식 선물이 그렇게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즉 뭐 대표 지수 선물이 있는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뭐 KRX 300 이런 선물이 있는 상품들은 숏 ETF 아이디어를 내셔도 되지만 개별 종목은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숏 ETF 아이디어를 내봤자 구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 선물을 못 구하면 못 만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샤크 ETF를 뜯어봤어요. 네. 그래서 뭘 들고 있는지 뜯어봤더니 TRS 뭐의 약자죠? TRS 테슬라 토탈 리턴 수업. 예. 요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너랑 나랑 계약 맺고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 사면 이거 빠지는데 배팅해요. 이런 ETF들은 가급적이면 아이디어 안 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뭐 3배짜리, 4배짜리, 5배짜리 내면 되지 않아? 안 돼, 안 돼. 이것도 한국에서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규정이 네. 그렇게 돼 있진 않는데 투자자 보호가 한국에서는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배 플러스 2배, 마이너스 2배 이상은 그러니까 2배를 초과하는 배수는 투자자들이 큰 돈을 이룰 수 있다. 네. 특히 그렇죠. 상한가 하한가 폭이 30%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하한가 두 번 맞아 버리고 배수가 3배다. 이래 버리면 원금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뭐 3배 이상 그러니까 뭐 2배까지는 오케이인데 뭐 3배 이상, 4배, 5배 이런 것들도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대신 그리고 보호한다는 명문으로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거 뭐 공매도도 보면 스스로 판단해서 물릴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 나처럼 어린이 취급을 하면 네. 기분이 나쁘죠.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뭐 공매도도 보면 개인은 이렇게 또 뭐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뭐 네. 짧게 기간 주고 네. 외국인들 안 주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런 계좌는 나라에서 좀 보호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뭐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네. 정프로님 HTS의 매수와 매도를 버튼 누르면 반대로 나가게 하는 네, 그런 그 시스템 트레이딩이
네, 매수를 누르면 구조적인 변화네. 네, 매수를 누르면 매도가 나가고 매도를 누르면 매수가 나가는. 같이 계좌 한번 까 보시죠. 또 거기는 얼마나 잘 파신지 주식 못합니다. 아, 못합니까? 상상자산 운용사 직원.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네. MMO한 단어 쓰시면 안 돼요. MMO한 단어. 무조건 돈 버는 아니면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아니면 뭐 이런 류의 단어들을 쓰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치킨 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정의가 내려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든 ETF는 지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아이디어를 지수화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수화 할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뭔가 체계적으로 이럴 때 이런 조건에 맞는 종목을 편입한다. 그리고 뭐 3개월마다 종목을 바꾼다. 이런 좀 명확한 룰이 있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가산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소한 10개 종목입니다. 최소한. 최소 10개. 예, ETF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되게 그렇죠,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근데 10개 종목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ETF 상장 심사를 받을 때에는 3년 동안 그 지수의 3년 동안 백테스팅 결과를 원하거든요. 근데 3년 전에도 만약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리츠예요. 3년 전에는 리츠가 10개가 없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한국에 상장된 리츠가 3년 전에는 10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런데다가 예비 종목이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츠가 뭐 없어졌다. 상장 폐지됐다. 이래 버리면 또 새로운 종목들이 그 리츠 지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예비 종목도 최소한 한 뭐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는 최소한 15개 종목 이상으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어야지만 그 상품은 ETF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0개지만 실무적으로는 15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3년 이상의 뭐 그렇겠죠. 그 히스토리 데이터를 원하기 때문에 15개 종목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50개 정도 종목이면 ETF 구성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충분히 50개면은 네. 충분하죠. 대형 ETF가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넘치죠, 넘치죠. 네. 네. 아 근데 저는 그 매수 매도 버튼을 바꿔서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이 네. 약간 화가 나다가도 네. 설득력 있어. 이게 뭔가 내면에서 아 그래 그게 더 좋겠다. 설득당하고 있다 지금. 설득당하고 있다. 그렇게만 했어도 저 지금 깨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겠네요. 네. 아우 씨. 70%씩 막 버는 건데. 자, 여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아이디어들을 네. 좀 정확하게 뭐 적어서 내시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저는 삼성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아이디어 떨어지시면 저한테 주세요. 네, 저한테 주시면 그냥 네, 저한테 주시면 뭐 제가 얻어 걸리는 아이디어들 네, 얼마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떤 거 준비했어요? 네, 일단은 뭐 그 FOMC라는 좀 중요한 분기점이 좀 있으니까 제가 뭐 좀 좋아하는 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외국인들 파생 포지션 특히 뭐 옵션 포지션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네. 네 이거는 네. 뭐 내일 뭐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FOMC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참고로 이 차트는요. 절대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건 추정 차트입니다. 추정 차트. 네, 왜 그러냐면 옵션은 행사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그래프를 만드냐면 외국인들 옵션 매매 데이터는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옵션을 한 계약 샀다. 그때 당시에 거래가 발생한 행사가가 어디냐? 뭐 행사가 ATM에서 거래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ATM에서 거래가 발생한 그 행사가를 외국인 매수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가정이 들어간 거네요. 네네네. 근데 이 데이터가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고 또 네. 옵션 거래가 마구 일어나 버리면 섞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네. 이 차트를 보시면서 솔프로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상방에 배팅하고 있다 또는 하방에 배팅하고 있다? 차트 남도 우상향이네요. 그냥. 그렇죠. 우상향이죠. 근데 이러면 이렇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수 범위가 327부터 377까지 좁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수 범위를 좀 넓혀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야. 어떤가요? 우하향의 단기 반등. 이거는 지금 현재가가 한 네. 요 정도 돼 있거든요. 그렇죠. 요 정도 제가 지금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정도가 현재가입니다. 네. 이거는 두 가지 심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FOMC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어. 그러면 시장은 그냥 박스콜에서 움직일 거야.
그 심리가 담겨져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요게 현재가니까 요 구간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요 플러스 나는 만큼 요 폭만큼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익을 확정할 수 있는 구간인 거고. 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어. 이미 시장에서는 빅스텝 한다고 50bp 인상한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 근데 뭐 별다른 일이 발생하겠어? 라는 심리가 숨겨져 있고요. 두 번째 심리는 아 그래도 이 정도 한국 증시가 빠졌으면 좀 상방으로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어? 어. 그런 심리도 숨겨져 있고요. 요거는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요거는 외가격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행사 가격이 낮은 풋옵션을 되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벗어나면은 한 번 빵 터지면 배팅. 굉장히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심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한국 증시는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상방에 대한 조심도 해야 된다. 참고로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은 굉장히 강력한 숏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선물이 숏이기 때문에 이미 하방에 대한 커버는 선물로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상방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콜옵션 매수를 통해서 해지하고 있는 거고요. 선물은 그동안 계속 매도를 쌓아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마지막으로 외가격 320 행사 가면은요. 아마 코스피로 하면은 2,500 미칠 거예요. 네, 2,500 미친 풋옵션을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즉 한 방 세게 맞으면 확 부러질 수 있다. 요 세 가지 심리가 숨겨져 있는 거니까 네. FOMC 전후해서 뭐 글로벌 증시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거 보시면서 한번 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되새겨 보시면 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샤크 얘기를 샤크, 했는데요. 네. 쇼다크. 쇼다크보다 더한 놈이 나왔어요. 더 무서운 놈. 더 무서운 놈.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상어보다 더 무서운. 네. 예. 타크라고요. 타크. 네네. 뭐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다는데. 네. 예. 삼성증권. 타크. 삼성증권 ETF 담당하시는 이문혜 연구원님이 오늘 보고서를 쓰셨는데요. AXSX라는 운용사에서 타크. 그러니까 쇼다크의 두 배짜리. 와. 쇼다크 두 배. 네, 그러니까 이제 아크의 두 배죠. 두 그러니까 배 샤크는 마이너스 한 배, 타크는 마이너스 두 배입니다. 곱버스. 곱버스를 냈고요. 예. 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 T는 그건 뭐 T? 글쎄요. T라서 듣고 트리플인 줄 알았어요. 예, 네, 저도 트리플인 줄 알았습니다. 세 배짜리인 줄 알았는데. 두 배짜리. 네, 미국도 세 배짜리까지는 이런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세게 내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돈나무 누나가 정말 싫어하는 ETF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ETF도 미국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분명히 이걸 요청한 고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이걸 요청한 고객이 있는 거고. 저기는 아크에 들어있는 모든 종목들이 어떤 선물을 확보하고 있는 토탈 리턴 스왑으로 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 분기점이 됐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꺼낸 거고요. 근데 타크만 낸 게 아니라 아마 개인 투자들도 매매 많이 하시는 K웹이라는 ETF가 있어요. 네. K웹이 뭐냐면은 제가 화면 오른쪽에 구성 종목을 보여드려 놨는데요. 텐센트, 알리바바, JD.com, 메이탄, 바이두 이런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중국 인터넷 ETF예요. 이거에 숏이 나왔어요. 숏이 네, 같은 회사예요. 네. AXS라는 운용사에서 타크 아크 ETF 두 배짜리 마이너스 그리고 K웹 ETF 마이너스 두 배짜리를 어제 출시했어요. 어저께. 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차트는 이 K웹이라는 그 홍콩 그 중국 ETF 인터넷 기업들 ETF 주가예요. 네,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그런데다가 이 상품을 만들어낸 이유는 뭐 정확하게 저도 영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진 못했지만 결국은 이 미국에 있는 운용사들도 중국 인터넷 기업 야 텐센트 알리바바 뭐 JD.com 되겠어? 규제 풀어주겠어? 이런 심리가 좀 강하게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고요.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런 K웹 ETF들 한국에 비슷한 ETF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항생테크가 대표적이거든요. 최근에 좀 반등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아,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거 좀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저 숏 ETF는 아크 ETF를 숏을 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게 이론적으로 ETF의 규모가 네. 숏 ETF 샤크가 아크보다 순자산이 커질 수도 있나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아, 커질 수도 있어요. 네네네. 순자산이? 예. 네, 그러니까 수합 계약만 더 늘려버리면 됩니다. 수합만, 그러니까 실제 선물숏이 아니고 수합 계약. 네, 수합 계약만 더 늘리면 와. 됩니다. 왜냐하면 또 아크를 또 갖고 있는 애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예. 걔들이랑 수합 계약을 맺어서 마이너스 수익률은 내가 가져갈게. 어. 플러스 수익률은 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아까 기초 자산이 아크인데. 네. 이론적으로 이거보다 순자산이 커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이상 역전되는 것도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아크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네, 엉망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여쭤본 건데. 엉망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솔직히 패닉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합 계약을 안 받아주겠죠. 아, 자체적으로. 네. 그렇죠. 안 받아주죠. 그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사실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샤크가 나왔을 때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9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이후에 우리 아크 ETF가 얼마나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미국에도 공매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런 ETF 숏 아크 ETF가 그렇죠. 나왔어. 그러면 공매도 하는 애들은 좋아. 나도 한번 그 아크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이 중에서 좀 만만한 종목들 한번 공매도 쳐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심리가 발동하지도 않았을까. 네, 이건 네. 의심입니다. 의심. 뇌피설이고요. 전혀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네. 약간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런 상품들 보면 좀 아쉬울 때가 네. 어쨌든 기본적인 로직이 이제 아크를 쇼쳐서 먹는다는 아이디어인데 네. 저런 것들이 이제 좀 아크가 좀 잘 나갈 때 오히려 상품들이 출시되면 네. 활용도가 있을 텐데 약간 보면 어느 정도 그게 꺾인 다음에 좀 편승하면서 나오는 상품이 맞는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네. 저도 이제 좀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크가 잘 나갈 때 아니야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아크가 잘 나갈 때 아니야라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아크가 잘 나가다 꺾일 때 거봐 네.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한번 너 숏하는 ETF 내겠어. 이런 심리가 발동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점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ETF 상품을 담당하지만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면은요. 이 샤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PDF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네. 여기 보시면 아마 RECB는 리시브인 것 같고요. 리시브, 샤크, TRS, 토탈 리턴 수합, 아크, 이거 EQ는 에쿼티란 얘기고요. 이 코엔이란 데가 이제 토탈 리턴 수합의 카운터 파티, 거래 상대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시브 페이, 그러니까 주고받고,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을 아마 주고받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첫 번째 멘트에서 ETF 아이디어 낼 때 숏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게 요거 때문에 그래요. 네, 수합 계약이라든지 요런 게 들어가야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당첨권에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치밀하게 어떤 식으로 LP를 하고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어떻게 LP 해지가 이루어질까 요거까지 얘기를 하셔야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순위권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위한 꿀팁이구나. 네네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려워요. 저희도 운용팀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네. 아이디어 내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뭐 시간이 있으면 하나 더 짧게 하나 더 제가 어제 네네. 좀 말이 빨라가지고요. 네. 예, 그 새 정부 성장산업 7대 성장산업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매칭되는 ETF를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말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갖고 왔고요. 네. 예, 제가 이것도 짧게 좀 설명드릴게요. 화면 잠깐 복습. 띄워주시면 예, 복습입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결정한 겁니다. 네, 저한테 네, 네, 네. 항의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에너지 관련돼서는 여기에 에너지의 본문을 좀 뜯어보니까 수소라든지 그런 단어들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소 2차 전지를 아우르는 ETF가 뭐 코덱스 K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를 제가 뽑은 이유는 좀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는 단어가 좀 모호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예, 포괄적이다 보니까 패시브로는 좀 단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액티브 ETF를 선정했고요. 방산 우주 항공은 한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리랑.
아리랑은 어느 회사죠? 아리랑은 저희 많이 했잖아요. 네, 한화. 네. 한화. 네, 한화. 역시 네. 방산 우주항공은 한화. 한화. 그렇습니다. 네, 아리랑에서 아이셀렉트. 아이셀렉트 우주항공 UANM 있고요. 바이오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대표적인 코덱스 바이오 갖고 왔고요. AI UAM 자율차. 이것도 좀 되게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그냥 모빌리티가 들어간 ETF 중심으로 찾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가 가장 좀 적합한 것 같아서 꼽아갖고 왔고요. 액티브라는 거는 이제 매니저의 재량으로 네, 그렇습니다.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네네네네. 그리고 탄소 중립 대응. 탄소 중립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지금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 절감 장치를 달아가지고 탄소를 줄이겠다. 이런 게 탄소 절감일 수도 있고 네. 탄소 중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이걸 갖고 왔고요. 그리고 스마트 농업. 이거는 제가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유일한 농업 ETF가 우리의 하나로마트 NH에서 하나로 농업 융복합 산업이라는 ETF가 아마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ETF는 요거밖에 없어요. 쌀집. 예, 요거밖에 없어서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화 콘텐츠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액티브 ETF에서 좀 가지고 왔어요. 타임폴리어 K컬처 액티브가 문화 콘텐츠 산업에는 가장 맞지 않을까 싶어서 요 7가지 ETF 가지고 왔으니까 뭐 다시 한번 보시면서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뭐 기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기사화 하셔도 제가 흔쾌히 반갑게 적극적인 기사화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 뭐 저는 저작권이 없으니까 마음껏 네. 갖다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또 휴일 전날까지 네. 이렇게 저녁에 고생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내일 모레 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매도 버튼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